들어가겠습니다. 그 대부비율 한다 그랬죠, 그죠? 대부비율. 그래서 대부비율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과 이제 비율 분석에서는 부채 비율하고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 그래서 대부비율이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비교하고요.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익률, 영업경비 비율, 그 다음 이제 비할인기법, 회계적인일법과 단순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는데요. 비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이 용어 정리가 LTV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보인정 비율. 그래서 LTV. 그래서 돈을 빌리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고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에게 비율이에요. 그럼 70%니까 0.7이니까 7천만 원을 빌려주죠. 융자액입니다. 융자액이 되고 7천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죠. 자, 그럼 대부비율로 갈게요. 자,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고 돈을 빌렸으니까 저당 비율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잔금이라는 거는 위에가 자 처음에 돈을 빌리면 그냥 갚아나가요. 그럼 부채 잔금이 남죠.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굵은 곳이 가면 대부분이 높아지면 투자의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커지죠. 근데 차입자의 채무불이익 위험도 높아진다.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데요. 이 부채비율은 다른 비율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타인 자본이 들어가고요. 타인 자본이 들어가고 밑에가 자기 자본이 내려와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요.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지분.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400원을 내가 빌리고 내 돈이 100원이 나갔어요. 그럼 4배죠. 그럼 400%라는 건 4배란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만약에 60%를 빌렸어요. 그러면 타인 돈이 60이면 내 돈이 40% 들어갔죠. 그럼 60에서 40을 나누니까 1.5라는 거는 150%가 되는 거죠. 150%, 1.5배. 그러면 만약에 타인 돈이 80이면 1억에 8천을 빌리면 내 돈이 2천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80%에다가 20%로 나누게 되면 4배니까 400%가 되죠. 자, 다른 비율이긴 하지만 그냥요, 관계는 있어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부채 감당률에다 또 베풀쳐 보세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나중에 금융파트에서 상가 건물의 대출을 가는 금액을 구할 때 자, 은행이 대출을 하려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1보다 높아야 돼요. 그죠?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상가 건물에 순영업 소득이 있으면 그 실질적으로 벌어가는 임대료가 빚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보다. 그래서 이거는 1보다 커야 된다. 들어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죠. 부채감당률이 1에 가까우면 대출차입자 모두 위험에 빠져요. 부채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지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작게 되면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률은 낮아야겠죠. 그죠?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은 나가는 돈입니다. 부채서비스액이. 실제로 들어오는 게 유효소득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클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해요. 그래서 따라서 유영부.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유효가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갖게 되면 손익분기점이니까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의 유효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게 클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아진다 커진다 커지고요.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영업 경비도 낮아야 돼요. 영업 경비 비율.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항상 학개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 경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가능 조정이 내려가죠. 얘도 크면 안 되죠, 그죠? 낮아야 되니까 얘도 영업 경비가 가능 조정을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얘도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할인이에요, 비할인이에요. 그럼 합회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회계적은 장부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평균 회계이익을 장부상 평균 투자액으로 나눴다 그냥 보시고요. 합회시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고 회계장부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합회시한 가치를 무시하고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얘가 이제 합회시한 가치를 고려 안 해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회수기간은 단순한 회수기간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500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그 만약에 100원, 300원 들어오면 3년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래서 빨리 회수하는 투자안의 투자가 가치가 높겠죠. 방법이 간단하고 단점은 우리가 그 원금의 회수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못했어요. 합회시한 가치를 무시했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옆에다 적어놔 보세요.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것은 현가가 들어가면 합회시한 가치를 무조건 고려해요. 그러면 자, 1년 후에 100원과 2년 후에 100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일시불로 현가로 간다면 0.9, 0.8로 간다면 얘는 90원, 얘는 80원 회수되죠?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그럼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할인기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프린트 20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20번. 당연히 비율분산법의 구체감당률은 아까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차입자의 원리금이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갑니다. 이제 288페이지 마무리합니다. 288. 자, 하나의 기법만 남았는데 자, 288로 가시면은 합회의 시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죠? 좀 전에까지가 고려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근데 위에 보시게 되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있죠? 별표 3개 치시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고려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해드리긴 하죠.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다. 그래서 할인이라는 거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갖고 와서 현금 흐름을 분석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1억을 낸 게 현재죠. 그래서 현가라고 배우셨죠. 근데 1억 2천은 그냥입니까? 미래가치입니까? 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1년 있다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유출해서 유입을 따져서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죠? 돈이 들어온 게 많아야 되죠. 그럼 불확실하면 할인하죠. 그럼 할인은 내가를 현가로 고쳐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가로 고치는 게 뭐다? 할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1억보다 떨어지면 투자 안 하겠죠. 두 가지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좀 전에 배우셨을 때 운영소득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처분도 있고 매기간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세후로 따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입만 봐야 돼요? 유출도 봐야 되죠. 유출은
그 자체가 유출이기 때문에 뭐 현재 가치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현금 유출의 현값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건 하여튼 투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개념 갑니다. 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해서요? 현재 가치로. 서로 비교했죠? 세후 현금 흐름으로 기준을 하고요. 자, 얘는 수년가 내부의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수년제 가치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법을 말씀드리는데, 자, 수년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고 네프리젠트 밸류인데, 수년가라는 금액을 가져와서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 위주로 갈게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을 뺍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죠.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게 되면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3억 3천을 벌었다고 봐요. 그럼 3억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자, 이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죠. 일시불로.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이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잖아요. 요 R이, 따보세요. 할인율. 따보세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거든요. 그죠? 할인해서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게 할인하면 3억이에요.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죠.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면서 2억이라는 수익을 번 거죠. 투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익가가 0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그래서 0이 수치예요. 그죠? 0이. 그래서 얘는, 자, 단일 투자라는 것은 하나만 봤을 때, 독립 투자했을 때는, 자, 우리가 수익가가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는 같은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럼 독립적일 때는 하나씩 봐요. ABCD를 하나씩 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억이면 투자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고 마이너스 2억도 기각하죠? 플러스 1억은 선택하고 플러스 2억도 선택하죠? 근데 상호 베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큰 거 선택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2억을 선택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펜 들어보세요. 의의 갑니다.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이라는 게 있죠. 현재가치업계와 최초의 투자비용을 지출된 지분의 현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이거 나간 거는 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분을 빼는 거죠. 지분. 자, 그래서 밑에 식 했고요. 자,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수익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죠. 자금은 기각하고요. 상호 베타적일 때는 그 중에 가장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의 특징을 보시면 가. 수익가법을 이용할 때 투자 타당성 분석에 선택하는 건 무슨 수익률로 합니까? 주관적이죠.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사전에 수익가를 구하기 전에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수익가가 0인 단일 투자할 때는 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가치 가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A와 B 대안을 합쳐요. 가치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가라는 자체가 수익가가 둘 다 2억이 된다면은, 자,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다. 빼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2억 수익가가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러면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럼 금액이기 때문에 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가치가산이에요. 그죠? 다음에 가치가산. 가치라는 거는 가격을 더했을 때 결론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가치가산이 된다는 거는 우리 수익가밖에 없어요. 그럼 자, 4억이고요. 요거 7억이고 3억이니까 결론도 똑같죠. 그런가요? 그럼 가치가산이 원리가 되는 거는 수익가밖에 없습니다. 무슨 법밖에 없다? 수익가. 자, 그래서 수익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의미해서
되는데요. 오른쪽 가시면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나요? 자, 수익성 지수는 지수로 갖고 가요. 분수거든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이다 라는 건 이제 PI여서 항상 이 지수는 분수인데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유입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나눕니다. 그럼 항상 분수, 분모에 대한 분수니까, 어떻게,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겠죠? 그죠? 그럼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3억 벌었다는 건 3배 벌었다는 거예요. 몇 배 벌었다? 3배. 자, 그러면은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내 1배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된다? 1. 그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겠다는 거죠. 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2억을 번 겁니까? 2억을 벌어서 그 2억이 플러스가 되면 투자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을 만족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액입니까? 이 3이라는 건 3배 벌었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1억 투자해서 1억 회수하면은 안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질 때도 이제 투자 대안을 보는데 만약에 0.5는 뭘까요? 1억 투자해서 5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뭐로 기준하죠? 1로 기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자, 얘와 얘를 왜 비교하냐면요. 그냥입니까? 여기 순역가가 같습니까? 같죠. 돈 버셔야 되죠. 그죠? 돈을 벌셔야 되잖아요.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좋아요? 2억 투자해서 자 2억 번 게 좋아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어떤 게 낫죠? 아니, 1억을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아요?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아요? 그렇죠. 1억이 적게 낫잖아요. 생각이 안 되세요? 그럼 초기 금액이 많은 게 적다, 적은 게 좋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선택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갈게요. 그냥요, 순역가는 같아요. 다시 갈게요. 둘 다 2억은 똑같죠? 그럼 순역가로 판단할 수가 없죠. 대화를 합시다. 그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초기 자금이 어떻게 돼요? 많은 게 좋아, 잘한다. 적은 게 좋잖아요. 그럼 적으면 수익성 지수도 높다는 거죠. 보세요. 이거 3배라는 뜻이죠. 몇 배죠? 2배라는 뜻이잖아요. 3배가 낫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그래서 탄생시킨 거예요. 이해 안 나요? 갈게요. 그럼 291페이지 의의 갑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눠서 얘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가시면 투자 규모가 똑같습니까? 투자 규모가 다릅니까? 내가 1억 투자한 거와 2억 투자한 건 다르잖아요. 그 두 개를 사업을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 의사결정은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자금은 기각하죠.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겠죠. 수익성 지수도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갑니다. 무슨 수익률로 간다? 요구 수익률. 자, 봐봐요. 나에 보시면은 지금 2억, 2억이 순역가가 같았죠. 그럼 초기 금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은 게 좋죠. 수익성 지수가 나타나겠죠, 크게.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거죠. 그런가죠? 넘기세요. 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좀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자, 내부 수익률이란, 내부 수익률을 IRR이라고 하고요. 내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누판단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지만 그 대안을 선택하고 자금을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근데 얘는 좀 어려운 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이거든요. 현금의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이걸 갖게 하는 할인율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1승이니까 이 R을 구해요. 이게 할인율이고, 이게 따라보세요. 내부 수익률. 제가 아까 쟤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죠. 얘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계산 방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요건 1년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몇 년이 나온다? 그럼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억 2천에서 1억이다. 그럼 얘가 1.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R이 되고, R이 넘어가니까 0.2니까 20%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맙시다. 강사하는 거예요. 그럼 강사는 야매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죠? 1억이죠. 1억에서 2천 벌었죠.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죠? 2천 올려요. 그럼 20%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자, 순영가를 그냥입니까? 0으로 만듭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이해하셨죠? 그죠? 할게요. 자, 내부술법 2로 갑니다. 얘는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그냥입니까?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그럼 상호 독립적일 때는 내부가 이거보다 크거나 때 선택하고 자금은 기약하고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많은 걸 선택하는 거죠. 내부가. 그럼 특징을 보시면은 내부수익률법은 사전에 내부수익률법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요. 유익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그 전에 할인율을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사전에 내부수익률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할인율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저자분이 좀 잘못 표현했네요. 이거는 내부수익률보다 요구수익률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수익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아까 요구수익률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얘 자체가 할인율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미리 할인율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어때요? 밑에 나에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현금이 많은 대안보다 내부수익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만약에 500원을 투자해서, 자, 볼게요. 지금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럼 초기에 많이 회수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0.9, 0.8, 0.7이라는 거는 일시불 현가를 땡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3구 27, 270만 원밖에 못 받죠. 할인하면 270. 그런가요? 근데 3년 있다 300 들어오면은 372, 210을 받잖아요. 그럼 210이나요? 270이나요? 초기에 많이 회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후기에 많이 달라고 그래요? 초기에 많이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후기로 가면은 화폐 시장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또 할인율이 크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가 기출이에요. 그럼 초기에 현금 및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많은 게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 초기에 많은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네들 다 그냥요 할인 기법이에요. 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순영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독립적일 때는 같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달라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요. 얘는 그냥입니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항상 최소한 보장되거든요.
그죠? 그냥입니까? 안전하게 갑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무위험률 나와야 되고 보상이 되죠. 그렇죠. 내부순위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죠? 만약에 20%가 나왔다 그래서 자, 계속 나옵니까? 이 수익률이 안 나와줄 수도 있습니까? 이건 자기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요구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효과법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이 낫다? 자, 순효과법은 그냥이요. 금액이에요. 그 2억을 벌었죠. 그렇죠? 그럼 2억 벌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왜? 2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20%가 수익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시장상이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시장상에 따라서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부 자체는 갖고는 판단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효과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팁을 드리면 우리 시험 문제는 왜 순효과가 우수하냐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효과가 우수하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도 일반적으로 무슨 법이 무슨 법보다 낫다. 순효과법이 낫죠. 낫죠. 이렇게 물어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가치 가산. 자, 2억 더하기 2억은 4억이 되죠. 근데 3하고 2를 더해서 5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금액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건 상대적인 지수잖아요. 배수잖아요. 3배, 2배, 5배가 될까요? 자, 7억이 3억의 5배입니까? 안 되잖아요. 가치 가산이 안 된다는 거죠. 가치 가산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순효과 하나밖에 없어요. 내부 순위도 안 돼요. 내부 순위도 금액입니까?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게 다른데 10, 20, 30이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가치 가산은 순효과밖에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투자는 순효과와 내부 순위법이 모두 재투자할 때 순효과는 요구로 하고 내부는 내부로 하기 때문에 내부 순위는 예상 평균 수익률을 말하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위험을 감수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가거든요. 그 순효과법이, 순효과법이 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외우세요. 무슨 법이 더 낫다.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넘겨주면은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리을의 복수. 복수의 내부 순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내부 순위 1년에 내가 1억이면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이 내부 순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상반기의 수익률과 하반기의 수익률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예요? 복수예요. 여러 개죠. 그럼 두 번 이상의 여러 가지 복수가 나오니까 또 내부가 계산 안 되니까 어때요?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복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찔렀어요. 그럼 그냥 다른 사람이 또 찔러. 복수 났죠?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럼 복수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복수는 내부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밑에 순효과 수익성 내부순위법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밑에 박스는 단일 투자할 때는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2억 벌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당연히 유입이 큽니까? 크죠? 2억 벌었다는 거는. 그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순효과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반드시 A에 대한은 순효과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냥이요.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요. 왜? 유입보다 유입이 크니까. 하나를 봤을 때. 그럼 수익성 지수도 그냥이다. 1보다 크다. 내부도 요구도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위기 안 좋아요. 다시 갈게요. 다음 이제 A 대안. 그럼 A 대안에 하나만 투자했을 때 내가 2억 나오면 투자하시잖아. 왜 그럴까? 유출이 많아서 그래? 유입이 많아서 그래? 0보다 크지? 대답해봐요.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커요?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봤을 때는. 내부가 이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순효과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단일 투자는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와 얘가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억 나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유출이 많죠. 그럼 그럴 때는 순효과가 0보다 작고 수익성 지수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요구가 더 크니까 투자를 기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박스에 보시면 단일 투자는 결론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오늘 프린트 문제. 자, 17번하고 18번을 풀어보세요. 자, 할인 현금 수지는 뭡니까? 그냥입니까? 현금 문운을 반영했습니까? 그럼 반영을 안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러 투자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역과 내부가 어느 방법을 정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 수 있죠. 그렇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19번만 풀면 되는데 288로 가세요. 288. 굉장히 중요한 거. 288. 가지게 되면은 288. 자, 거기 보시면은 288페이지 박스 있죠? 별표 세 개 치세요. 자,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다면 안 하는 건 암기할 필요가 없고 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할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현가가 들어가면 고려하죠. 뭐가 들어가면? 현가. 그러면 순역가법 고려했죠. 아까 현가회수 기간 고려했죠. 그죠? 현가회수 기간. 그러면 현가가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현가. 보고 있어요? 그럼 현가라는 말은 그냥이요. 우리 오지선다에 보여요. 보이니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내부 순익법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은 현가라는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얘네 따보세요. 내부 지수 이게 들어가면 암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연파요. 현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기 때문에 현가는 고려하죠. 그럼 현재 가치는 그냥입니까? 글씨에 나와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와 내부는 현가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따라서 내부 지수 이것만 암기하시면 고려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프린트 갈게요. 프린트에 19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 순현가 들어갔죠? 내부 들어갔죠? 회계적 이익률법 들어갔나요? 없잖아요. 그럼 얘가 아니겠죠? 이거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기출문제가 없더라고요. 그죠?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걸 두 가지 다 외워야 돼요. 한쪽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현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돌아오니까 현가라는 건 고려하거든요. 그럼 현가는 그냥요, 글씨에 적혀져 있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누구하고? 내부하고 지수만 암기하시면 뭐든지 다 합격한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것만 하시면 다 풀려요. 아시겠죠? 자,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고. 뭐가 나오면? 뭐하고? 내부하고 지수만 나오면 고려한다.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새로 다 받으셨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가겠습니다.